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예요. 오늘은 캐러멜 소스와 호두를 이용하여 캐러멜 호두 치즈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빨 자국이 꾹 날 정도로 꾸덕한 식감과 고소한 호두, 달콤 쌉싸름한 캐러멜 향과 바삭한 크럼블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진한 치즈케이크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산지를 깐 오븐팬에 호두 50g을 올리고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약 10분간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두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 살리실 수 있어요. 다 구워졌으면 깨끗한 용기에 담아 준비해 주세요. 크림치즈 300g을 중탕에 올려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어떠한 치즈케이크이든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때에는 마요네즈와 같이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치즈를 준비하시는 것이 식감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미리 상온에 꺼내둔 크림치즈를 중탕에 올리시면 더욱더 빨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캐러멜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할 생크림 50g도 중탕에 올려 따뜻하게 준비해 주세요. 달걀 2개는 상온으로 준비해 주시고 노른자와 흰자를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제과에서는 달걀 1개당 껍질 없이 50g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우시거나 맛을 일정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달걀을 정확히 100g으로 계량하여 준비하시면 돼요. 그 외의 재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계량하여 준비해 주세요. 이제 틀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15cm 링을 사용할 건데요. 오븐팬에 유산지를 깔고 링을 올린 후 링의 옆부분도 링 높이 정도의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은 살짝 버터를 발라 붙여주세요. 오늘 치즈케이크는 거의 부풀지 않기 때문에 옆면에 사용하는 유산지는 링 높이 정도면 충분해요. 링 대신에 밑면 분리형 케이크 틀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바닥지를 준비해 줄 건데요. 오늘은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으로 만드는 방법은 애플 크럼블 타르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조금 더 간단하게 바닥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그레이엄 크래커 60g과 녹인 버터 20g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야 치즈케이크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박력분 40g, 아몬드 파우더 40g, 설탕 40g,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 2g을 볼에 넣고 휘퍼로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인 가루 재료를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단단한 큐브 모양의 버터 4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푸드 프로세서에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다 떼었다 하며 전체를 섞어주세요. 푸드 프로세서를 계속 돌리면 버터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상태를 봐가면서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해주세요. 중간중간 재료가 잘 안 섞인 부분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 스푼으로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모래알갱이처럼 섞이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굵직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푸드 프로세서를 멈춰주세요. 이 상태에서 푸드 프로세서를 더 돌리면 한 덩어리에 반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저울 위에 유산지를 깐 오븐팬을 올리고 만들어 놓은 바닥지 중 80g을 계량한 후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약 10분간 구워주세요. 그리고 남은 바닥지는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해 두시면 치즈케이크나 타르트의 바닥지로도 또는 토핑으로 올리는 크럼블러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에는 재료의 양이 너무 작으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두 대분을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약 10분 후 바닥지를 오븐에서 꺼내어 준비해둔 링 안에 모두 넣고 스푼을 이용하여 꼭꼭 눌러가며 단단한 바닥지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링과 바닥지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치즈케이크 반죽이 그 사이로 새어나갈 수 있으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바닥지를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평평한 용기 바닥에 랩을 씌워 영상과 같이 전체를 평평히 눌러서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제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중탕에 올린 크림치즈를 고무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준 후 설탕 60g을 넣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크림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제조사마다 맛과 농도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제품에 따라 이 단계에서 이미 액체 상태에 가까운 농도가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과 농도가 조금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반죽이 묽은 상태라면 고무주걱이 아닌 휘퍼를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섞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크림 50g을 넣고 다시 골고루 잘 섞어서 이 상태로 한쪽에 놓아주세요. 이제 캐러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깊이가 있는 큼지막한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 설탕을 바닥에 얇게 한 겹 깔아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이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영상과 같이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녹은 부분에 설탕을 조금씩 뿌려주세요. 설탕이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냄비를 조금 돌려가며 설탕이 녹은 부분에 계속해서 설탕을 뿌려주세요. 캐러멜 소스는 많이 끓어오르고 매우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가 깊은 큼지막한 냄비를 사용해 주시고 화상에 주의해 주세요. 이제 영상과 같이 냄비를 천천히 돌려가며 설탕을 녹여주세요. 조금 있으면 냄비의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작은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더 큰 거품이 올라오면 원하시는 색깔이 되기 조금 전 단계에서 불을 꺼주세요. 일단 설탕이 갈색이 된 후부터는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깔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불을 끄셔야 원하시는 색깔의 캐러멜 소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냄비를 몸 바깥쪽으로 기울이고 중탕에 올려 따뜻하게 준비해둔 생크림의 반을 넣고 재빠르게 내열 스패출라로 전체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크림도 모두 넣고 다시 스패출라로 전체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때 차가운 상태의 생크림을 넣으시면 캐러멜 소스가 굳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상태의 생크림을 사용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생크림을 넣기 전 단계까지는 절대로 스패츌라로 저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패츌라로 저은 부분이 덩어리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뜨거운 상태의 캐러멜 소스를 준비해 둔 크림치즈 반죽에 넣어가며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이때 크림치즈 반죽이 차가운 상태면 캐러멜 소스가 굳어서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중탕으로 올린 상태에서 캐러멜 소스를 넣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하나씩 넣어가며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반죽이 잘 섞였으면 중탕에서 꺼내주세요. 풀어놓았던 달걀 두 개를 세 번에 나누어 넣어가며 넣을 때마다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레몬즙 3g을 넣고 또다시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전분 10g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음 단계에서 반죽을 체에 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조금 덩어리가 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죽을 체에 걸러주세요.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에는 아무리 꼼꼼히 잘 섞었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은 작은 덩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에 걸러주셔야 매끄러운 식감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준비해 놓은 틀에 반죽을 붓고 호두를 손으로 잘게 부셔가며 올려주세요. 호두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220도로 예열해 놓은 오븐에서 약 15분간 구워주시고 다시 온도를 160도로 내려서 약 15분간 더 구워주세요. 오븐에서 꺼낸 케이크를 그대로 한김시킨 후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또는 적어도 6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캐러멜 치즈케이크에 틀을 빼고 유산지를 떼어주세요. 고소한 호두와 달콤 쌉싸름한 캐러멜, 바삭한 크럼블이 조화를 이루는 이빨 자국이 꾹 생기는 이 꾸덕한 치즈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만든 캐러멜 치즈케이크는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켰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살짝 가벼운 식감과 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크림치즈의 일부를 사워크림으로 바꿔서 만드셔도 좋아요. 재료의 비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꾸덕한 캐러멜 호두 치즈케이크 여러분도 꼭 구워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